네, 에이블루 석준입니다. 저는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NCT 분들의 거기서 태용 선배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춤을 좋아하는데, 이제 태용 선배님의 특유의 춤선이라든지, 이제 그 저음 보이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항상 옛날부터 버스킹 할 때부터 저의 롤 모델이셨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에이블루 성수입니다. 저는 롤모델 하면은 사실 저희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항상 이제 저가 포기할 때쯤 되면은 저희 아빠가 하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롤모델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우리 그러면 저거 어때요? 네. 나는 가요계의 손흥민 해서 네. 우리 아버지는 가요계의 네. 손흥정 선생님이다 뭐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 어떤 부분이 좀 멋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가 이제 이 직업을 선택하고 정말 힘들 시기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한 번씩 전화해 주셔가지고 너가 나이가 있긴 하지만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못한 꿈은 이제 아들이라도 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롤모델은 항상 아버지였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네, 에이블루 리더 미델입니다. 먼저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보다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를 좋아하는 성향이라서요. 프로듀싱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의 지드래곤 선배님과 이제 전 아이콘의 비아이 선배님 이제 음악적으로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시고 색깔이 있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음악을 확실하게 구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또 닮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제 롤모델로 꼽고 있습니다. 원준 분. 네, 에이블루 원준입니다. 제가 지금 신인 아이돌로 이제 막 이제 계단을 밟게 되었는데 제가 존경하고 이제 롤모델은 그 윤소그룹의 윤영빈 대표님. 너무 딸랑이다. 네. 사실 롤모델이 두 분 계십니다. 네. 첫 번째로는 몬스터엑스의 그 주원 선배님을 제일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윤소그룹의 윤영빈 대표님. 아, 예. 네, 그리고 주원 선배님은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제가 지금 포지션을 래퍼를 맡고 있는데 주원 선배님이 랩 제스처나 랩 스킬이 제가 꼭 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고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싶은 네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네,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유가 네. 뭐예요? 일단 정말 존경은 당연히 존경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무대나 아무래도 이제 개그맨을 하셨었고 하셨었고 원래 제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네. 떨립니다. 네, 무대에서도 뭐 그 큰 무대든 작은 무대든 긴장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보여지지가 않고 오히려 집에 안방처럼 편하게 이게 MC도 엄청 네. 잘해주시고 말도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말도 좀 잘하고 싶고 네 그런 거 존경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또 우리 네, 유 군. 네, 에이블루 유입니다. 저는 바비 송민호 비아이 선배님 되게 존경합니다. 저는 늘 무대에서의 멋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음악을 처음 시작하고 춤도 춰본 거라서 제가 콘서트 영상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찾아보는데 말씀드린 선배님들이 무대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욕심이 좀 생기고 조금 더 자기 개발에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도 잘 되면 큰 무대에서 큰 무대를 막 뛰어다니면서 멋있게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춰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에이블루 온입니다. 저의 롤모델은 B2B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워낙에 노래 실력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장난기도 많으시고 끼도 너무 많으셔서 저희랑 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뭐랄까 비슷하다? 예, 비슷한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어서
네, 저는 비투비 선배님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도 잘 못하고 메인 보컬이니까 노래를 잘하는 그룹을 예. 좋아한다.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죠. 말 잘하는 법도 배우고 싶고 노래를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정리가 되네. 바로.